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그 상담식, 우리 집단 상담식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한마디씩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예고를 했어요. 이제 선서가 직장을 나눴나?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밀쳐진다더니. 자, 이제 우리가 역사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미 광고를 했듯이 다음 주부터는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 아시죠? 까먹었나? 네, 그러면 뭐 준비되는지를 다시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사진만 찍으면 돼요. 요즘에는 내 말 거 없어요. 요즘에 사진만 다 찍으면 되니까 내가 이미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찬양회 때 그러니까 이제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로 역사기록 남겼는데, 참고로요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제가 2주 전에 갔던 교회인데 지축에 하늘숲교회, 하늘숲교회 유튜브로 치시면 거기서 평신도들 교인들 중에 리더들이 자기의 그 간증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저기 최영신 목사님, 내가 어제 보내줬던 메일에 그 찬양에 대해 그 순서를 어떻게 대하겠죠? 아니, 그 메일 내가 볼게요. 이거를 옛날에 좀다 기억을 해가지고 탁탁탁 했는데 이제 깜빡깜빡하니까. 먼저 이제 오늘 질문을 할게요. 이제 여기 설명 적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동역자가 누가 있나? 동역자, 이 동역자가 누구냐? 절대 혼자 못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있다, 청와대 딱 혼자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만약에 충청북도에, 요즘에 뭐 물난리가 충북에 엄청 많던데, 충북 도지사 혼자 있다, 공무원 아무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처럼 어떤 리더가 있으면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막 한 2년간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미래 세대 대상자 만들라, 그리고 또 뭐였죠? 여러분들 구역 예배 같이 드릴 사람 만들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서 하나의 교회, 내가 마음 맞는 사람과 하나의 교회를 만들, 내가 인생의 동역자, 이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남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부차층도 될 수가 있는데, 이 동력자 이름을 대봅시다. 요거 주제가. 최영신 목사님, 내가 리더로서 양진우가 없다, 양진우가 저 하늘나라로 갔다, 그건 이제 내가 리더로서 내가 딱 모여갖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동역자 한번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해봐요. 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오늘 빨리 생각합시다. 그 동역자들의
소개 좀 해주시고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나는 아는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자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저 혼자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독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기현 선생님 아주 잘해주시고 우리 양명 원사님. 잠깐만 여기 유님 거도 잠깐 나와서 접어줘봐요. 최영신 이름도 했고 자 여기다 여기 동역자 적어줘. 이게 겹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적어줘. 내가 지금 뭐 찾는 동안 이름 부르면 적어줘. 여기다 이은영 그다음에 여기 최영화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야. 좀 다 하여 불러봐요. 안 된다고 보지 말고 하여간 그러면 뭐 그 못한 남 자매 버려버리지 뭐. 천천히 불러 천천히. 아니 귀인들 말 가끔씩 귀인들 말고 없어요? 귀인들 이따 임원복 선생님도 시킬 텐데 여기 있는 사람 뺍시다. 여기 있는 사람 뺀 거 없어. 여기 있는 사람 뺀 거 없어 일단. 왜냐면 여기가 다 리더니까 항상. 여기 있는 사람 빼고. 자, 여기 적어줘. 여기 있는 사람 빼면은. 그저께 구형예비도. 아니, 김인정, 그래, 김인정 원사는 지금 도망가 버리니까. 맞아. 네. 그러니까 동역자랄 때 내가 지도할 사람. 그러니까 동역이라는 개념이 나하고 똑 동일 이견념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할 사람. 한 몸이 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원복. 임원복 권사님. 자, 불러. 내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사람 데리고, 내가 뭐, 그, 구역을 꾸리든, 교회 개척을 하든, 내가 선교를 하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럴 만한 사람. 내가 메일 보낸 거를 아니 리뷰전 이시를 한 번 떨리면서 기회찬 남아있고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 내가 중국어로 뭘 보냈잖아 중국어 어떻게 만들었어? 저라고 가까운 어디 이제 메일 보낸 거 알아서 자, 이모부 불러봐요. 이모는 뭐 아들. 아들. 이란. 이란이 데리고. 여기 뭐 규리, 선주, 뭐. 그 백규리. 신하, 백성구. 선주. 백규리하고 선주는 미래 세대. 미래 세대라고 씁니다. 미래 세대가 중요한 거. 네, 백성구. 아니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진아 어디다 버렸네 이진아 동생이 믿음의 선배라서 동생 선배 임헌네 예 헌자들이구나 예 또 아 이 이것만 해도 뭐 맞네 그죠 예 이번에도 한 부대 좀 부대.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민경 권사님. 양민경 권사님은 그, 이게 지금 온 오프라인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오프라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온라인도 다 해요.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 미디어 선교위원회하고 사회 선교위원회 있잖아요. 매주 한 8명에서 10명 모이는데, 줌으로 부산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어떤 교수가 참여를 해요. 우리 교회까지 왔어,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부산에 있는 교수가 참여하고 해서, 뭐를 하냐면, 상국유사도 공부하고, 그리고 나한테 주로 막, 목사님, 그치,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귀찮게 할 정도로. 목사한테 요즘 말해달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래갖고 막, 당겼는데, 아무튼 온 오프라인 다. 딱 핵심적인 사람. 내가 정말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한번 개척도 해보고 싶고, 구역도 한번 그려보시고, 경계선을 허물고, 완전 뭘 하고 싶다는 딱 알짜배기. 오늘 제가 이따 여기 또쓸 거예요. 예은이. 오해는 여기다 해놓으면 오해는 여기. 이름이 뭐예요? 예? 앤디. 자, 또. 아, 그 인철이 형, 얘 귀에 잔이 안 다녀? 또 여기 미리 생기네. 미리 아우 왔죠 여기네. 여기도 미래. 여기도 미래. 했다 미래. 그다음 또. 그 중에 한 개, 내딱 마음 하나. 그럼 주로 미는 쌤? 아주 핵심. 송정만. 자, 요렇게, 요 정도 돼요? 알짜배기 딱, 나랑 하여간 무슨 선교를 한다? 봉사를 한다? 교회 개척을 한다? 아니면은 내가 구역예배를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나는 딱 매주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달 6월 25일날 포럼할 때, 한 10여 명 왔거든요? 그게 딱, 우리 신앙 동지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요. 자, 오등, 그 다음에, 김대영 집사님. 김대영 집사님. 내가 같이 선교라든지, 봉사라든지, 나랑 같이 뭉쳐가지고 구역예배라든지, 내가 신앙적 끌어당길 수 있다든지 뭔가 딱할수 있는 사람. 그럼 한번 정리, 이게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 자기가 정리 않고 살아왔어. 한번 정리를 해야 돼. 예? 가족, 자, 이름. 예? 맞으세요. 미영의 주장. 유찬. 아, 지난번 우리 교회 왔었죠? 동지 관계인 사람. 나랑 정말
이 호흡이 딱 맞는 사람. 예, 네, 이렇게. 우동칠 장면. 예, 네, 친한 친구도 좋죠. 예? 네? 조원철. 이게요, 얼굴 사진을 비치면 그 초상권 위반인데, 이름은 전 세계에서요, 김민재란 이름이라서 수천 명이야. 그래서 이거 상관이 없어, 이름 써도. 그 다음에요? 예? 네? 진섭. 예. 네. 김태우. 그, 나하고 믿음생활 딱 뭉쳐서 같이 한 거랑, 내가 우리 봉사를 한다든가, 선교를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되죠? 예, 네, 딱 뭉쳐서. 그니까 뭐, 뭉쳐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이은영 권사님도 있잖아요. 누구야? 우리가 딴 게 수치한 사람도 되었고. 예, 네, 이진영. 그때 준비했던 사람. 예. 네. 오늘 유튜브 그거는 조회수가 나중에 빠지거든요. 왜냐면 우리 편집하고 딱 돌리면은 조회수 제로 들어가는데, 아까 현장에서 딱 보니까 데뷔 때 8명이 처음부터까지 봤더라고. 그 유튜브로. 그 생중계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내 사람을 딱 보고 나랑 마음 맞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별로 없는 게 더 좋아요. 내 대상자로 끌어당길 사람. 내 키웠던 미래 세대 옛날 애들 누구 없나? 걔 누구야? 그 신창수는 선생님 맡았었나? 누구 맡았었지? 신창수 이슬이 맡았나? 옛날 맡았던 게 누구였어요? 이슬이. 네? 이슬이 맡았었어요? 반 맡았던 애들, 신이들. 기수치들 다. 그럼 누구였지? 이게 누구야? 아니, 예? 아, 송민근. 걔는 우리가 문자 주거나 카톡 주면은 얘가 뭐 이렇게 나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항상 우리 걸 유심 본대.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제자들 또 누구 없나? 연락하면 되거든, 이제.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하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 우리 지난번에 결의했잖아. 꼼지락거리기라도 하냐고, 꼼지락. 그럼 미래 세대, 여기는 동료할 사람, 여기 미래 세대. 자, 이게요. 자, 이제 봐봐요. 지금, 다른 분들은 늦게 오면 안 할 거야, 이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핵심적인, 지금 핵심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사람들만 해도 주변에 딱 뭉쳐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탄 나눈다.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한다. 아니면 우리가 모여갖고 교회 개척을 하는데 니들 좀 도와줘라. 이런 모임을 하려고 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흩어져갖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만 일주일에 전화 한 통씩만 하면, 자, 우리 임원고사님, 월요일날 이 사람 전화, 하루에 한 사람 전화인데 시간 걸려요? 많이 안 걸려요? 많이 안 걸려요? 예. 네. 전화를 안 받는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사람 전화하는 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많이 안 걸려요? 네, 많이 안 걸리죠? 그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택하라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부터 월요일 날은 임원님 온라인 할 줄 알잖아요. 영상 통화, 줌 이런 거. 이제 잘하고, 우리 성도들 잘한다고. 이거를 하라고요. 월요일 날 이런이는 집중적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전화든지 찾아가든지. 그런 거 그만해 싫어요. 전화든지 아니면 치료하면 찾아가. 찾아가. 나 같은 경우는요, 그때 봤죠. 우리 선수 피켓장로가
전도대상자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가잖아. 가는 거야, 그냥. 이러니 엄마 오지 마 해도 가는 거예요. 자식이잖아. 이 친구를 상담하는 누가 상담해 주겠어? 여기서 배운 걸 아들한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아시겠어? 만에 하나 우리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애절함, 영적인 애절함. 자, 그 다음에 둘이 수요일날 천주 화요일 목요일날 백성들 요것만 해도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통씩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지금 바쁘니까 야 우리 일주일에 하루 모일까? 처음에 우리 금요일날이요 줌으로 하는데 두명 모였어. 안 들어와. 죽어도 안 들어와. 근데 점차. 아니, 누가 들어왔었냐면, 한 번은, 경기 남부경찰청, 경찰 선교하는, 은퇴하는, 은퇴할 나이에 경찰관이 들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랑, 같이 한두 시간 이렇게 대화하고, 너무 좋다고, 많은 걸 배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줌 모임을, 요즘엔 좋아. 차 타고 가서, 오프라인 안 모여도 돼. 오늘날 시대는 뭐냐면 여러분 온라인 시대는 그 메타는 초월이란 말이에요. 초월.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 그러니까 줌만 열어놓으면 돼요. 우리 교회 줌은 무한정이야. 줌 주소만 따갖고 가서 자기가 방장되면 그냥 열수 있어요. 프리로. 그렇게 아무 말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 정도면은, 우리 최영식 목사님, 이 정도면은, 무슨 일을 낼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낼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 흩어져서 그래.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건 이제, 유튜브 찍혔으니까, 나중에 다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세력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은 세력을 모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게 내가 다이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길 건데, 세력의 싸움입니다. 자, 창조하자마자 에덴 동산에서는 뭐뭐의 싸움했어요? 예? 뭐뭐의 싸움 있어요? 아담과 하와와 누구의 싸움? 뱀과의 싸움. 뭘로?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모세 시대 때는, 누가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의 싸움이죠, 바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 시대 때는 누구의 싸움이에요? 그 입성한 백성들하고 가나안 7족. 그죠? 가나안 7족. 이 싸움에서. 자, 그 다음에, 선지 시대. 사사 시대 때는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아, 기타 등등. 이방 민족 쪽, 이쪽. 그 선지자 시대 때는, 예? 이스라엘과 또뭐 어디예요? 아수르, 대집도라고 싸우고 있어요. 바벨론. 그다음에 포르기 때는 뭐예요?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가.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는 어디예요?
로마와 그 식민지의 그 하수인들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 시대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때는 그 바울사도 뭐라고 그래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탄마귀의 세력. 세력은 사탄마귀. 사탄 범위가 좀 넓은 겁니다. 마귀는 좀 구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귀신의 개념, 귀신. 귀신은 현존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깜빡 놓는 순간에 내 심령에 내주하는 성령을 빼앗지는 못하지만, 성령은 나가시진 않지만, 마귀가 날 넘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속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나를 넘어뜨린다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는 무적에 갇히고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마귀가 장난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런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헛겁데기야. 헛겁데기. 자, 그러면 이게 뭐냐? 특징이 있어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게요, 이게 세력이야,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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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시대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어요? 바꿔 입어요? 네? 바꿔 입어요? 안 바꿔 입어요? 바꿔 입죠. 그러면 현대라고 해요, 현대. 현대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인하고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는 누구냐? 천국 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배울 때.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는 뭐였죠? 교회 조직과 겉에 보이는 건물. 무형의 교회는 뭐였어요? 진정한 성도들의 모임 조직. 그 진정한 성도들 자체가 무형의 교회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의 제자들과 맞서는 옷을 갈아입은 바벨, 바로, 가나안 축적소, 블레셋, 모압, 암몬, 아스가벨론, 메디바사, 로마, 이집트 정사, 권세자는 바울 시대 때 그 예수의 제자들, 사도, 석사도, 교부, 대척추측이 있을 때, 정성 세력, 사탄 마귀 세력, 이때 막 로마 10대 박해하에서 엄청난 사람들 죽였잖아요. 예? 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키움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 알죠? 원형 경기장. 알아요? 그 이탈리아 원형 경기장 콜로키움 알아요? 응? 가봤어요? 한번 가봅시다. 콜로키움. 그거 왜 지은 줄 알아요? 원래는 네로 황제의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 끝나고 그 다음 황제가 네로 황제의 흔적을 없애버린다고 그 자리에다가 콜로키움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로 황제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건 뭐예요? 이게 인간은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자, 그러면 이 역사 올 때, 그 오늘날의 세력이 뭘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한번 얘기해봅시다. 최영진 목사님처럼. 벌써. 자, 현대는 이렇게 시대마다 다 마귀 새끼가 이 옷을 가릴 것 같잖아요? 요즘 뭘로 올까? 마귀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정치인. 정치인. 여의도. 여의도가 마귀새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윤복 고사님, 오늘날의 이 마귀새끼는 누굴까? 물질로. 물질신.
물질신이면 마문신. 그죠? 물질신. 이걸 마문신이라고 그래요. 마문. 마문신. 자, 그 다음에 양육보살님. 오늘날에 이렇게 계속 옷을 갈아입었잖아요. 오늘날 뭘 갈아입고 왔을까? 마귀의 새끼가? 딱 집어서. 예? 마약. 아,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마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여러분. 중국이 19세기 제국주의 열강 때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막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를 막 침공을 했어요. 그때 일본하고 중국이 빨리 받아들였어.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피는 바람에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영국놈들이 중국이 멀쩡하면 건강하면 침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막 융단 폭격해서 막 다 허물을 뜨게 되는데 그러려면 나중에 복구하면 돈만 있잖아요. 그럼 건물 빼고 사람만 고라 죽어버 이렇게 만들면 돼. 그래서 뭘 넣느냐? 아편.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는 사람들이 아편 먹고 막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아편 먹고 막 쓰러질 때에 그때에 그 아편 몸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전쟁 일으킨 게 뭐냐면 그게 아편 전쟁이에요. 아편 전쟁. 그 쓰라린 아픔이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요, 마약 사법은 얼마나 심하게 다루냐면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장에 그 주민을 모아갖고 총살시켜 죽여버려요. 막 그 쓰라린 아픔이 있으니까. 그 후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순원의 신의 혁명을 일으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영국하고 프랑스 령에서 노동자들이 막 그 이 토착 지주들이 얼마나 척출한지 힘드니까 다 도시로 가. 그 도시 노동자가 되는데 노동자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여러분?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조합이 생기면 당연히 뭐예요? 좌파.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창당이 돼. 그래서 장제석에 국민당하고 그리고 마오 모택동에 공산당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외세를 몰아내. 그다음에 이제 마약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 하고 막 인문학 강좌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김대영 안수 집사님은 볼 때 시대마다 지금 다 옷가 입고 있잖아요, 마귀가. 네?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왔을까, 마귀가? 아무 얘기해도 돼요. 내가 딱 느끼네. 네? 자본.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자, 오늘 사장님은 오늘 시대는 마귀가 이렇게 여러 옷을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어떤 옷을 입고 올까요? 아, 사입니다. 그것도 그럼요. 사입니다. 제일 센 마귀 새끼 누굴까, 이게? 이만희. 우리는 바로 걸렸어, 지금 명예훼손으로. 근데 이거 모욕죄라 한 20만원? 20만원이면. 이만희 걸어봐야 돼. 20만원, 모욕죄. 우리 이만복 과장님 좀 대줘요. 우리 이만복 과장님이 1년 동안 돈 번 거를, 돈 받고 모은 거를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 이빨 공사로 돈 다 날렸어, 지금.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은, 이은영 권사님은 볼 때 요즘 마귀 새끼가 누군가? 자살. 그러니까 자살이면 자살을 하게 만드는 병이 있죠. 악플. 예?
예? 앞으로 또 뭐죠? 왕따. 왕따. 자, 여러분. 마귀는요, 옛날보다 종류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엄청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로 왔죠. 지금 뭐예요? 포위를 하고 있다고, 포위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세력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력은 이게 교회야. 이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져오는 것이 이게 교회사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동시적이다. 다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마귀 새끼 나라, 응? 지옥 마귀, 이 세력과의 일대 전쟁 중에, 일대 전쟁 중. 자,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이때는 졌죠? 예? 자, 씁시다. 패. 옛날에는 패했어요, 패. 모세 때는, 예? 모세 때도 패했어요, 패. 그, 이, 승문했는데, 나중에 승했다가, 마지막, 다 죽어버렸잖아. 주사 빼고. 여호수아 때는, 승. 천사시대 때는, 패. 선지시대 때도, 패. 포르기 때도, 패.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승. 인간들은 예수님 자 오빠가 죽이고 패. 그리고 예수님 제자 이유는 뭐예요? 계속 승. 현대는 승일까 패일까? 예? 현대 승일까 패일까? 지금 현재 싸움 중이거든. 승승국가. 지금 우리가 승하고 있을까? 패하고 있을까? 패하고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 이 역사를 초월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 정신을 차려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근데 누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아까 썼던 동역자들. 왜 동역자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구도를 정확하게 눈을 볼지 몰라서 그래요. 뱀이 왔는데도 이게 날 죽이는지 살리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뭐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사사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제자라든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즉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이 임해갖고 불과 같은 열정으로 살다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어. 이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다 있었어. 어느 시대는 개인적으로 다 있었어. 근데 그걸 녹이는 건 뭐였어요? 성령의 불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신령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도 죽고 같이 죽어요. 마지막 날에 그 멸망당할 사람이 네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망할 거니와 너는 전했기 때문에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는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그럼 뭐예요? 역사적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나의 동역자들 가만 놔두지 마요. 가만 놔두지 마요. 얼마든지 자유 드릴게요. 뭐 만약에 잡은 피해가
뭐 물질주의당, 이당과 사회주의당 비슷하다. 자기가 얼마나 무궁무진해. 어떤 사람 나한테 외장에 하드디스크를 줬어. 목사님 자료가 2테라바이트라며요. 그것 좀 카피해줘요. 그 돈으로 따지면요. 정말 수십억 정도의 가치인데 내가 공짜로 다 카피해줍니다. 다른 교회 성도야. 그 열정. 그래다 내 거까지 다 내주는 거네. 내가 평생 모은 자료는. 그 열정이면 그 저 한 사람은 다른 교회지만 저 사람이 저 열정이면 불붙을 것이다. 이 영적 전투의 전선인데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명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심령에 성령의 불 붙여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승리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기념으로 우리가 그동안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그를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들어가냐면 제가 모델 뒤에 찾아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하늘 숙주회라는 데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저거라고 그러더라고. 리더들이요? 자기들이 간증하고 자기들이 간증 설교를 해. 명작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간단하게 여러분과 심리치료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내가 촬영을 해드릴 거야. 그러면 그걸 유튜브로 나 이 교회에서 벤치마킹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이 설교한 평신도 간증식 설교를 한 것을 연구 보존해 갖고 여러분들이 전도용으로 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디로 가냐? 지금 통신 중인데 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뭘 하냐면 첫 번째 이거는 사진 찍어놓으세요. 이제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리더들 촬영. 이거 다음 주일 날 데뷔 때 1번 광고를 써주세요. 리더들 다 촬영한다고. 1번은 뭐냐? 자기 신앙 이력 그 소개를 하세요. 신앙 이력 소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시작했고 어떻게 은혜 받았고 신앙 인력 소개. 내가 어떻게 세례 받았고 어떻게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이렇게 신앙이 생기게 됐는지 그걸 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세요. 내가 만난 주님. 나는 너무너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하고 너무너무 뜨겁게 다가와줘서 나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불이 쏘고 감당이 안 돼. 감당이. 나는 지금 새벽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수백 개의 사역을 하라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어떤 생명이 천만에서 그 심리상담 요청이 와도요. 내려갑니다. 내려가. 그래서 신천지 빠진 사람을 토론도 해주고 해주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우리 오장님이라든가 이인영보다라든가 이목보다라든가 조선자 기타 등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새벽기도에 한 후에 내가 큐티를 한 결과 그 다음에 큐티를 하고 나서 전달했을 때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내가 모임을 조직하고 이런 전달을 했을 때 그 효과. 아직 안 됐으면 이번 자기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 한번 해보면 돼. 한번 해보면 돼. 아직 안 해봤으면. 자, 그 다음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거.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응답받은 거. 응답받은 거.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가 리더로서, 내가 정한 동역자가 될 제자들, 아까 적어놓던 사람들,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해 나갈 것인지. 교재는 딱 다 필요 없어요.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전 세계에 제자 훈련 것을 다 본 결과, 제자 훈련 중에 최고의 교재가 성경책이야. 우리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교재 뭐 갖고 해요?
아무것도 안 갖고 해. 뭐 갖고 해? 성경책, 성경책. 요제는 성경. 요제는 성경. 제가 별거를 다 써봤어요. 내비게이터도 별거 다 썼는데, 오직 성경이요.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요거를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위에서부터 내려봅시다. 어떻게, 목회자는 빼고. 네? 그러면, 설레설레 하면, 우리 오동철 장로, 시부 장로 해놓고, 그 다음에 서한석 핏대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중에, 임원복 권사님, 양미경 권사님, 유인영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좀 먼저 해야 되는데, 헌법 중에. 그러면, 김대영 안수 집사님이 서한석 다음, 그 다음에, 먼저 선임이 김태기지. 김태기. 그런 식으로 촬영해서 우리가 남길 거예요. 남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못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권사님들은 임원복 권사님 연락해 주시고, 김대영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들 촬영 못한 분들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다 촬영을 해갖고 역사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있죠. 우리 유튜브에다가 채널 하나 만들 거예요. 채널. 그래서 우리 리더들의 신앙 고백 해갖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어디를 참조하냐면 유튜브에 한국교회 리더들의 그 채널이 있어요. 그거 리더들 채널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단 몇 명이라도 이 전투에서 생존자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고지를 전령하겠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가지고 아까 우리 최영신 목사님 아까 곡 한 곡밖에 안 불렀는데 곡 한 곡밖에 안 불렀는데 못 불렀던 곡 준비되지 않은 찬양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함께 부르고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곡 찾는 게 어떻게 되죠? 신신 목사님? 한글 검색 여기다. 350장. 우리 다 같이 350장 부른 후에 함께 352장 부른 후에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간절하게 기도를 한대. 여러분 이제 혼자서 기도하죠.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니까 우리 임원복 권사님하고 임원복 권사님 이은영 권사님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서 손을 꼭 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그 장로님은 김대영 안수집사 옆에 좀 앉으셔갖고 손을 콕 잡고 우리 정말 성령의 불이 막 해달라고 나 좀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따라 총동원 막 결속주일인데 뭐 이렇게 산사태 일어났는지 지금 막 많이 빠졌지만 그러나 적은 물이지만 뜨거운 역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목관을 가시고 그 장로님 이쪽으로 가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가는 비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힘이 생깁니다. 우리 임무국가님 옆에 가시고 오동진 장은 옆으로 가셔서 동역자가 손을 꼭 잡고 자세요.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약하면 안됩니다. 믿음이 영적으로 약하면 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손을 꼭 잡으세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손을 꼭 잡으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셔서도 내가 손을 잡으세요. 오동진 장은 가세요. 손을 꼭 잡아주세요. 주님 나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리더들이 성령이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가까운 내 힘과 같은 영혼들부터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명령되지 않는 관계조절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같이 주여 우리 존경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어병교회에 이겨서 우리를 따라간 지역에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애들 영적전쟁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맡은 사명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영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마귀 사탕는 원수들은 너무나 급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예전에는 내 마음으로 왔고 예전에는 바람으로 왔지만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너무나 말씀지만을 맞이해도 어둠하기 나타나니 정당화 권대를 잡은 사탕마귀가 너무나 큰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너무나 큰 세력을 이루고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빼앗겨지고 주님 아버지 나의 친구들이 원수마귀에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주시는 나머지 아버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아버지 리더들의 성신령에 먼저 성령에 불러 성령에 불러 저들의 신령을 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령에 풀이 임하게 성령이 우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낙대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신발대야 돼. 말씀지만 해. 믿음을 보게 되지 않대. 아버지 부끄러워. 아버지 양목사가 리더들을 어떻게 키웠냐. 아버지님이 책망하실 때. 주여 아버지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목숨을 걸고 성령의 목이 붙여진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저들에게 불러 인생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주께 인하여 주시다. 저들에게 뜨거운 불이 열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열정을 아버지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 사랑을 해보시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토천지에 나에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수많은 아버지 중간을 잡은 박담마귀가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시대에 먼저 들려드리 아버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마지막 날에 아버지 말씀지 말에 불시험이 만나고 했는데 믿음을 다 버리고 폐기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마귀의 암마귀 던전지에서 많은 사람이 피하고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하는 거라는 때 아버지 우리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심판기 앞에 설 때 우린 영원히 상급을 받고 아버지 멸려라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한 명이라도 하더라도 아버지 듣게 주여 아버지 청년국의 연대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강동국의 연대가 살아났습니다. 초록의 영 아버지 연대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께서 성령의 불이 뜨고
밖에 곳에서 일하고 있사오니 주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풀로 아버지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아버지 첫사랑을 시켜주셔서 그래야만이 저들의 영혼이 살겠나이다. 리더들의 영혼이 살겠나이다. 리더들 전환대로 안 됩니다. 주여 우리 영혼에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한다는 영혼이 아버지 우리가 불쩍을었을 때 아버지는 느끼지도 않은 영혼을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전체가 다 모이면 수많은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각양각처에서 아버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업장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연대하며 연합하며 하나의 교회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켜주시며 아버지 아버지 그리스도의 한국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천지를 연대하여서 힘을 합해서 잘 아버지 전통에 일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셔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셔서 세상에 이들로 있기가 지배를 하고 세상에 가짜 유튜브가 아버지 펼치며 아버지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 그곳에 말이 우리 영혼들 뺏기는 가오니 저 영적천지를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구력을 살아나서 구역기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가 아버지 복음을 접하는데 아버지 성령의 불이 오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오늘 이 시간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이 돌아갈 때 아버지 활을 타오르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제 돌아가는 제자들이 아버지 우리가 뜨겁지 않냐라는 체험을 있게 하여 주셔서 엠마로가 되는 두 제자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되 뜨겁지 않냐라 뜨겁지 않냐라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생명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원수 사탄 마귀와 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나가라고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건만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한국교회가 살아나길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내가 먼저 살아나서 이제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작은 몸짓이 나비효과가 되어서 이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몸짓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저들의 심령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저들이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엠마오로 들어갔던 그 두 제자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냐더냐 이 뜨거움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불이 오늘날에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셨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첫사랑 잃어버렸던 책망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뜨거움과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살아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큰 전사가 되랴 십자가 군병인들이라 하지만은 믿음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ah.